네, 당신의 아이디어 진짜 ETF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스토어 뭐하러 하냐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앱스토어라든지 혹은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돈도 아껴야 그게 또 우리의 투자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감히 징스데이가 아닌가. 뭐 걸그룹은 걸스데이가 있다면 오늘은 징스데이다. 징징쇼의 데이다. 정프로의 데이다. 징스데이. 오늘 뭐 5G부터 시작해서 조금 날랐던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정프로님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등산을 했다는 그 5G군요. 예,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게 확실히 주식은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크게 가는 거는 그냥 뭐 1% 2% 이거는 뭐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좀 크게 가는 사람들은 인내심, 인동초, 큰 계좌, 주식 시장의 인동초. 예.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선인 소감 듣는 정도의 비장함인데 오늘. 아, 근데 그 정도도 사실은 부족해요. 말로는 부족합니다. 네. 오늘 한번 상황 살펴보시죠. 어떤 종목도 어떤 섹터들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아마 제 종목들이 빵빵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님, 굉장히 제가 많이 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축하받긴 일입니다. 저는 조금 더 배고픕니다. I'm still hungry. 국민여보회에서 이제. 아, 여보는 제가 챙겨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60억인데. 여보의 남자죠. 여보의 남자. 여보의 남자. 여보는 있고 남. 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장 한번 먼저 크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는 개장 초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뭐 일단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에서 투심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밤에 또 예정돼 있죠. 5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섹터별로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강세가 지속되었던 사료 등 식품 관련 섹터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플레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뭐 미국 통신 장비 수주 소식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오전에 이제 통신 장비 5G에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계속적으로 양상이 이루어졌고요. 거래량과 수급에서도 관망세가 반영됐고 양시장에서 이제 모두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를 충분히 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는 관망 모드 그리고 코스닥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던 코스피가 외국인 선물 매도세 강화로 11시 15분경에 마이너스까지 전환됐고요. 오전까지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국내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더 이루어지면서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전기가스 업체들이 강세를 오전에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 네. 첨보 등 2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골프존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소부장들은 기대보다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후 1시를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시 한 40분경에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다소 시장 경계감이 확대됐는데 다만 이제 막판에 선물 지수가 이제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장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가 무릎으로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306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1246억 매도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들이 3418억 정도 매도 세가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운송 장비나 금융, 전기가스, 건설 등은 일부 매수 그리고 전기전자나 의약품 등은 매도를 이루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IT 부품 업종 정도만 매수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또 다시 보고 있는데 오전 장에는 좀 다르네요. 네, 제가 기억했던 그 장이랑 조금 뭐 다른 모습이 좀 있었군요.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댓글창에서 열심히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제보들 해주셔서 보니까 네. 진짜 오늘 5G 날라간 줄 알았거든요. 네. 김민우 뭐 이런 친구들 보시던 시점에 날라갔었습니다. 네. 아니 오전에 아까 네. 제가 한 6, 7%까지 봤는데 네. 뭐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거의 갔었죠. 응. 네. 네. 뭐지?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FOMC 이슈가 좀 있었군요. 네, 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 한 3시쯤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되는 거죠?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서 네. 짧게 몇 가지 팩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5월달에 50BP는 당연히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반영되어 있고요. 6월달 75BP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 건가 이 부분인데 제가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짧게 보여주시면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에 75BP 인상 가능성을 94.8%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 파월 의장이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을 낮게 제시하는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은 일단 단기적일지라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 수도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75BP 인상이 테이블에 있다라는 식의 논평이 나오면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코멘트로 여겨지는데요.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아마 파월 의장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ossible but unlikely. 그러면 75BP가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75BP가 on the table 이렇게 이야기되면 네? 상당히 매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1분기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GDP가 1.4% 오히려 이제 빠진 걸로 나와서 약간 쇼크가 나왔죠. 근데 이제 뜯어보면 네? 미국의 소비가 워낙 강했던 탓에 수입이 급증했고요. 다른 국가들이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이 수출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무역 요인을 빼면 오히려 이제 GDP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로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이직 보고서 발표가 나왔는데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거기 보여주시면 이 위쪽 차트를 보시면 막대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지금 이렇게 관련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인 지표가 올라오고 있죠. 통계 발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GDP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비 관련된 부분이 구직이나 뭐 임금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아직도 굉장히 하이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더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인당 이게 뭐냐면은 구인과 구직의 이제 표인데요. 이 인당 보통 보면은 구인 대 고용의 비율이 2월에 1.66에서 지금 1.94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당 새롭게 직업을 구하는데 두 개 정도가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 네. 이 직업이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남아 있고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고요. 네. 연준이 이제 이 비율 아마 해당 비율이 1 정도가 적당하다 언급하고 있는데 거의 2에 치솟을 만큼 굉장히 지금은 고용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이 450만 명으로 지금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데요. 이 자발적 퇴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그냥 어플라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6월에 75BP 인상 가능성을 좀 더 지지하는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이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QT,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공격적인 것인가의 부분인데 지금 5월에 시작할 거냐 6월에 시작할 거냐 말들이 많은데 실제 6월 시작이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초기에 6월 달부터는 한 300억 달러 규모 정도 수준에서 9월까지는 최대 한도인 월 950억 달러까지 키울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최초에 이제 이렇게 팬데믹 전에는 4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패드 자산이 있었는데 네. 이게 9조 달러까지 갔거든요. 이게 6조 달러 수준까지 내리려면 상당히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된 이슈를 또 어떻게 언급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6월 달 75BP 관련된 스텝이 나올 것이냐 부분인데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그게 이미 프라이싱 돼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 네. 시장은 조금 안도랠리를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 하나 표를 다음 표 보여주시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이제 난 그 리포트를 보면 지난주에 기관 투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페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FOMC를. 근데 상당히 불안하면 기관 투자들이 좀 사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지난주 급락이 한번 있기도 했지만은 아무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 기관 투자들이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매수로 많이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는 것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QT 소식 같은 건 이제 그런 소식을 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네. 저만 하는지 한번 좀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 950억 달러까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950억 달러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949억 달러 한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억 달러를 나를 주면 안 되나? 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바보 같은 생각일까요? 계좌 이체로. 그냥 1억 달러만 빼고 그건 정프로 주는 거예요. 바보 같지는 않군요. 조금 허황된 생각. 아, 허황됐다고 이제 뭔가 있군요. 바보 같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뉴스 볼 때마다 항상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지. 굳이 파월이. 네. 아, 역시 뭐 우리 싸우자는 겁니까? 역시 진지한 돈의 네, 공격.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럴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파월이 고민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저가 생각 못하는군요. 네. 지금 5G 종가 확인하시고 좀. 아, 좀 약간 충격 받았어요. 네. 지금 약간. 아까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간 것도 있었는데. 네. 자, 그럼 오늘 강세 테마, 약세 테마 한 번씩 정리해 주시죠. 바로 네. 첫 번째 테마에 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겠고요. 네. 좀 아프시겠지만 일단 뭐 5G 통신 장비 주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사실은 양치기 소년 같은 섹터예요. 좋아진다고 했는데 주가는 빠지고 좋아지고 했는데 반등이 나오다 더 빠지고 뭐 이런 분위기여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브라이즌에 이어서 뭐 DC 네트워크 관련된 1조 원 이상 대규모 수주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일부 종목 뭐 다산 네트워크 같은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윗골이 달리면서 이제 필요 침체처럼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그 이번에 삼성전자가 수주한 게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중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벤더들에 대한 뭐 하반기 실적 흐름은 굉장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분석은 됩니다. 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요 수주 지역별 공급 스케줄 전망인데 이 보면은 이 아래쪽에 중간 정도부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라든지 미국의 DC 네트워크, 일본의 엔티티 도코모, 그다음에 영국의 보다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5G 통신 장비주들은 이걸 놓고 보면 네.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좋겠는데요. 그래서 종프로님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쉽게 손절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DC 네트워크가 이제 이렇게 수주를 왜 하게 됐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 DC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미국 4 통신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당국으로부터 이제 투자 관련 의무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3년 6월까지 5G 기지국 3만 개 이상 구축을 해야 되고요. 네. 미국 내 커버리지 70% 달성. 만약에 미이 이행을 하면은 22억 달러 벌금 부과까지 네.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벤더들에 대한 어떤 DC향 장비 공급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니까 적어도 2분기 말이나 3분기부터는 아유. 이제 매출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기점 보라이즌 오더가 급감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요. 네. 다소 이제 좀 좋았던 몇 개 종목들 빼고는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이런 실적 불확실성이 이제 오더 급감으로 이제 연말에 안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1월 19일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또 왜 그랬냐면은 미국 내에 항공사 주파수 간섭 논란이 연말에 있었어요. 작년에. 아, 그거 다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라이즌의 C밴드 네. 대역 서비스 시점이 연기됐고 그게 불확실성이 된 거죠. 그런데 올해 1월 19일 기점으로 공항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통신사들의 C밴드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이제 확인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월 기점으로 인해서는 아마 보라이즌이나 국내 통신사형 공급 재개도 확인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공급들이 이제 하반기 시작될 거다 보는 건데 네. 이 보라이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타 통신사 투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최근에 경매에서도 AT&T나 T모바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으흠. 아마 통신사들의 본격 투자가 하반기 이후로 이어질 것이다 보는 고맙습니다. 거고요. DC 네트워크 당연히 이제 수주가 나왔고 네.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외 지역 투자인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일본이나 유럽, 캐나다, 인도 등에도 5G 투자가 이제 재개될 것으로 얘기되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했고 이제 특화만 본격화인데 네이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LG CNS라든지 뭐 한국전력 특화망 수요 기업이 지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일부 장비사는 단일 규모로 한 1000억 이상의 장비 공급도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니까 네. 중소형 장비사들도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제 예전에 기가레인도 있었는데 시황 분석을 하는데 고맙습니다라는 주임사가 나오네요. 아, 시황 정확한 분석에 고맙다. 네. 이거 좀 안 맞을까요? 아, 맞습니다. 아주 네. 아주 고마운 분석. 네. 그 5G 관련해서는 조금 같이 좀 고민해 보실 만한 이제 이슈가 네. 이게 어쨌든 그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코로나 갇혀 있는 기간 동안 상당히 공사들이 지연이 된 팩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그 전방 산업은 약간 뭐
온라인 중심인데 으흠. 실제 설비를 까는 거는 오프라인 베이스라서 으흠. 일단 좀 팬데믹이 완화된 다음부터 좀 본격적인 발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아 이건 이제 펜트업 공굴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5G 가입자가 많이 늘었는데 으흠. 과연 4G 대비 5G에서 꼭 5G에만 하는 컨텐츠가 뭐가 있냐. 이게 여태까지 아직은 조금 퀘스처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G, 3G, 4G 넘어올 때는 킬러 컨텐츠가 계속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5G로 넘어오는 단계에서는 4G 때 보던 컨텐츠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좀 사실 같이 좀 맞물려야 될 게 올해 이제 보시면은 VR 기기나 애플의 AR 글라스 이런 애들이 네. 올해부터 좀 본격적인 출시들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컨텐츠들이 조금 보급되는 시점이 네. 조금 더 이제 5G가 킬러 컨텐츠를 확보하는 뭐 원년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톡도 엄청 빨리 갑니다. 그렇죠. 5G라면. 근데 이제 5G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뭐 일례로 이제 HFR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네. HFR 작년 11월 11일 날 2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4만 원까지 더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5G 중에서도 지금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그 KMW 같은 종목들이 이제 탑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네. 되게 많이 이제 힘들어하신 종목들이 많을 텐데 네. 이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5G 관련 종목 가운데 이 그 KMW가 제일 지금 실적이 좀 늦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종목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HFR 같은 종목도 뭐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은 바닥에서 거의 더블 정도 오른 종목도 있는데 이 KMW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시기가 제일 늦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 지나가면 바닥은 탈피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신뢰를 많이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물려 계시다면 올라오면 계속 물량 제약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이 공매도를 이제 해놨던 네. 대차 물량이 많을 텐데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만약에 대차 거래가 좀 바뀌면 아마 수급 쪽으로도 많이 비어있는 빈집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기관외국인들이 별로 안 갖고 손절을 다 쳤던 그렇죠. 섹터이기 때문에 네. 수급이 한번 확 돌면은 또 단기 급반등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맞습니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LTE로 볼 때 저 버퍼링 생기는 영상 동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건 또 화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죠. 5G 또 그런 때 그렇죠. 굉장히 또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또 해봅니다. 혹시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 조금 더 할까요, 5G? 이제 겨우 23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네, 다음 섹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제 LNG 셰일가스 관련인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이래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또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이르면은 지금 전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미국 천연가스 기준물인 헨리 허브 가격이 한때 지금 9% 넘게 폭등을 했고요. 10만 BTU당 지금 8,169달러까지 상승했는데 뭐 종가는 지금 나와 있는 저 종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9월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고요.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각종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결과로 분석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천연가스 관련된 그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 관련된 재고 규모가 1년 전보다 약 2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낸 상황이어서 그 무겁다거나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SK가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차전지 소재도 괜찮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LNF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CIS 이런 종목들이 다소 움직였는데 네. 뭐 LNF는 뭐 확실히 이제 테슬라 영향을 거의 받는 종목이니까요. 음흠. 가장 지금 뚜렷하게 이제 영향을 받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고요. CIS는 이제 경영권 매각 이슈가 또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테슬라 이슈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하이 공장을 또 이제 증설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45만 대를 증설하면서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이 상하이 공장으로 따지면 거의 두 배 정도의 이제 생산 능력이 되는 거죠. 연간 100만 대 생산한대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완공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1년 만에 최근에 이제 신공장 완공된 것을 감안하면 2022년 말이나 그 2023년 초 정도 가동이 예상되는데요. 아, 여기는 공장도 빨리 짓는구나. 네, 굉장히 빨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중국 공장은 판매 고성장이라든지 뭐 원가 통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을 했고요. 네. 2000년 초에 가동하면서 2021년도에 47만 3천 대 정도의 판매 대수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LFP 배터리가 적용되고 또 이제 낮은 제조 원가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장 판매가 50% 비중을 넘어선 작년 3분기부터는 자동차 부분의 매출 총 이익률이 3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팔아서 30% 이상 남기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이 가동이 시작됐지만 사실은 핵심은 아마도 이 상하이 공장 쪽에 생산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2023년까지 상하이 공장이 뭐 테슬라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네. 이 텍사스 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가 한 8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근데 이제 지금 상하이 공장은 95대까지 올라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공장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100대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은 테슬라가 연산 한 250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되니까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하이 공장 가동률이 80%로 알려져 있고요. 5월 중순 이후 정도에는 아마 100%로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종목 중에 테슬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LNF거든요. 뭐 그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좋겠고 에코프로 관련주도 뭐 대부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CIS는 또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이 종목도 급등하다가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좀 주목을 끌었던 종목이었습니다. CIS. 경영권이 매각이 됩니까?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자문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경영이 그 매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가 좀 볼만했습니까, 오늘? 네, 오늘 플라스틱 관련주 뭐 좀 난리였죠.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원자재 수출 금지 관련된, 그러니까 서방에서 이제 워낙 제재를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맞받아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국가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 괴롭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원자재를 이제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법안에 이야기 된 것 같은데 네. 이 석유 수출도 금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실제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석유를 가열하면 등유와 휘발유로 나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물질이 분해됩니다. 근데 이제 나프타는 이제 원유를 중요할 때 35도에서 225도씨 정도의 끓는 점 그 범위 내에서 유출되는 탄소 탄화수소의 혼합물인데 이제 중질 가솔린이라고 불린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나프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물질을 또 열분해 그 NCC라고 그러죠. 이걸 열분해하면 에틸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틸렌의 분자들이 또 엉키면 폴리에틸렌이나 아니면 폴리프로필렌으로 고분자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분자를 틀에 따라 찍어내면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합성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사는 이슈가 되는 건데 그 외에도 뭐 합성 고무나 합성 섬유, 그다음에 염료, 의약품 등이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량이 667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3%,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조 3천억 정도가 되면서 1위예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량 1위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은 플라스틱 등 각종 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네. 실제 산업의 쌀으로 또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원재료인데 이게 이제 오늘 좀 이제 영향으로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다 올랐어요.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도 급등했고 코론 플라스틱, 뭐 코론 플라스틱은 실적도 좋았죠. 네. 그리고 코프라 이런 종목들도 코프라의 이름이? 코프라. 코프라. 네, 네.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된 업종으로 이제 엮이면서 이렇게 종목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금호석유도 좀 그래서 좀 달렸군요. 금호석유는 네 그냥 실적이 생각보다 그래요. 네 괜찮고 네. 사실 오늘 오른 요 세 종목은 진짜 의외인데 저도 테마주 여러 개 봤는데 플라스틱 테마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종목들이 경량화라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얘기가 나오고 뭐 차량용 EP 얘기 나올 때 주로 움직이는 테마군들인데 오늘 사실 이 납사는 결과적으로는 이 업체들이 원재료가 될 텐데 원재료가 오르면서 상한가까지 간 거는 사실 상당히 의외의 테마라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연결고리는 좀 제가 볼 때는 연결고리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타고 네. 급등하면 사실 썩 좋을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뭐. 그냥 러시아 관련
커머디티 주식 중에 좀 새로운 테마군이 일단 등장하긴 했는데 뭐 그 전에 있었던 테마군들에 비해서는 조금 연결고리는 약하지 않아서 요거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좋은 일인데 신규로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의할 점까지 알려주셨군요. 플라스틱하면 저는 또 바이오 플라스틱에 또 약간 관심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뭔지 혹시 네, 바이오사 알죠. 네,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J 제일제당.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다니머가 네. 마이너스 80%입니다, 지금. 이 10%씩 내려갈 때마다 쌓이는 그것도 포트폴리오 있는 종목입니까? 제 포트에? 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80%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금 걔가 원래 이제 생분해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제 계좌가 분해되고 있어요. 계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도 뭐 네. 놨어요 그 친구는. 이제 희망을 버렸어요. 계좌 분해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아니 오늘 그 누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웹툰 짤이 하나 돌던데 네. 아침에 빨갛다가 점심 때 까맣고 저녁엔 파랗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답은 내 계좌 이렇게. 아 내 계좌. 아침에 빨갛고 점심 까맣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죠? 네, 조금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때문에 좀 벌어진 움직임이었다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뢰 위험성이 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제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뭐 농경지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니면 불반탄 등을 이제 그대로 두고 떠났기 때문에 뭐 인명 피해도 있고 이게 지뢰 제거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여기에 이제 참여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방연구원 등과 이제 지뢰 제거 로봇 사업에 참여했던 바가 있는 퍼스텍이라든지 폭발물 의심 물질을 검사하는 간접 방식 디텍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디알텍 그리고 지뢰 제거용 그 EOD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EOD 방호복을 생산하는 이 웰크론 그리고 평화공원 인근에 지뢰 탐지 및 제거 이력을 보유했던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다 부각을 했는데요. EOD 방호복이라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exploded죠. 그러니까 이게 터질 때 그런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터지는 그 파편들이 이제 굉장히 그 강하게 오히려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박힐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몸을 다 막아주는 그 네. 방호복이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종목입니까? 거기 이제 갖고 계시니까 절대 가면 알고 계시겠죠? 이 정도 공부하신 종목이면 이 정도 설명할 정도면 상당히 장기 보유한 네. 종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종목이 없습니다. 네. 네. 이것도 해외 주식. 해외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점점 분위기가 약간 저녁 네. 징징쇼 분위기로 가는 요건 이제 제 계좌가 폭발했고요. 네, 네. 분해와 폭발. 밟으셨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다음 섹터. 네. 네 오늘 조선주는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뭐 KB증권 보고서가 좀 인용이 됐는데요. 그 4월 글로벌 조선 신조선 발주가 총 뭐 71척, 그러니까 71척이죠. 이 전년 동기 대비 149척 대비 52.3%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CGT 그러니까 수정 환산 톤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0.1% 감소한 이 251만 CGT를 기록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는 65.9억 달러, 그러니까 27.3% 감소한 걸로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NG 선을 제외한 전반적인 신규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조선업계의 수익성 개선 폭은 생각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분석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월 누적 기준 35.2%에서 올해 45.9%로 상승하고 있고 또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이유는 LNG선 대량 수주에 기인한다라고 분석되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LNG선과 관련된 기대감이나 모멘텀은 역시 실제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들이 조금은 실적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조선업종들이 조금은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젠 분해되고 폭발하고 가라앉기까지 했네요. 제 한국 조선의 양이 또 이거 침몰 침몰까지 갑니다. 아 제가 정프로님 그래도 얼추 이제 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네, 더 많은 관심과 제가 사람으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아마존 빌딩 같이 아, 그러니까요. 네, 숨어 있습니다. 아바타 2 곧 개봉합니다. 분해, 네, 폭발, 침몰. 네. 근데 PB 입장에서 궁금한 건 네, 종목수가 몇 개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40 약간 넘습니다. 40개. 40개 정도. 두세 개 정도. 거의 중견 전문 사모 펀드 수준의 포트폴리오긴 한데. 네. 해외 주식 포함인 거죠? 해외 주식 포함이죠. 네. 아, 잠깐. 그러면 한 50개쯤 되는 거 같아요. 아, 더 들어야 돼요. 네. 왜 나 혼자 웃는 거예요? 같이 웃어요, 빨리.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가 되게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 뭘 다 해놓은 것까지만.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죠? 네, 뭐 역시 이제 농산물이나 사료, 육계, 비료, 농업, 수산 오늘은 대부분 다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어제죠, 뭐 TYM 우리가 지난번에 농수라 뭐 이렇게 네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 실적이 좋아서 뭐 어제 거의 뭐 급등 가격이었고요. 오늘도 갭 상승 이후에 이제 장대 음봉을 달면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TYM이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은 좀 차익 실현이 사실 됐다라고 보는 게 많거든요. TYM이 원래 동양물산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M&A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제 네, 전체적인 매출 볼륨이나 이익률이 좋아지고 기본적인 뭐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섹터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또 오늘 아침에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제 급등하고 오늘 갭 상승하니까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료, 육계, 비료, 농업, 수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이 이제 올라갔다 오늘 빠졌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으시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 그 이제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그 승전 기념일인가요? 그렇죠. 러시아가.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때 이제 종전선언을 할 거다 분석도 나오고. 확전할 거다. 네, 일각에서는 그날 이제 지금은 지금 푸틴이 현재 하고 있는 걸 전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뭐 특별 군사 작전이죠. 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래서 5월 9일 날 오히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전을 할 전면전을 것이다. 전면전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5월 9일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좀 시장에서 촉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확전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종전선언까지 갈 거냐는 드라마틱한 어떤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러시아. 이거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건데 지금 저 푸틴이 뭐 그 암 수술 받으러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대항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 푸틴의 역할을 대행할 사람이 네, 이 전쟁을 부추킨 그 아,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을 설득했다고 예, 예, 전쟁을 하도록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뭐 썩 좋은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죠. 이건 뭐 개인적인 네, 그냥 사견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이 전쟁의 길이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러시아에 남아 있는 무기의 재고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지금 뭐 알려진 소식으로는 미사일이든 뭐 탱크든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지금 네, 썼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더 쏠 미사일이 남아 있냐 뭐 이런 언급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장도 보면 확실히 이제 5월 9일과 이제 FOMC 앞두고 있어서 네, 약간 뒤로 갈수록 종목들이 다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모습들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을 일단 연휴 앞두고서 조금 있는 것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네, 줄이고 가자가 좀 강했던 오늘 분위기였습니다. 그 저는 푸틴의 이번 암 수술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과 한 4-50년 전에 스탈린이 생각이 납니다. 네, 스탈린이 그때 심근경색 갑자기 와서 쓰러졌는데 의사가 없어서 죽었거든요. 의사가 왜 없었냐? 스탈린이 의사들 다 저 어디 저 시베리아로 저 보내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보냈단 말이죠. 철권 통치의 부메랑이 결국 돌아왔다 본인에게. 그렇다면 지구문 연구소 그
출처 알아서 뭐 할 거죠? 지금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스탈린이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한번 보시면 약간 블랙 코미디인데 스티브 부셈이라든지 유명 배우들의 아주 연기까지 볼만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가 이게 생화학무기나 이런 것들 그렇죠, 사실 혹시나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은 정말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섹터는 이 정도 살펴보면 괜찮을까요? 네, 뭐 그 네. 외에도 뭐 은행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세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내일 또 이벤트가 좀 있으신가요? 아, 뭐 둘째가 7살인데요. 뭐 이미 아이들은 요즘에 똑똑해서 뭐 자기 받을 건 이미 다 챙겼고요. 아, 이미 네. 선지급. 네, 네. 그리고 40대 후반인 또 큰 딸이 하나 있어요. 아, 선물 거래를 좀 하셨군요. 네, 네. 40대 후반 큰 딸이 하나 있어서. 아, 40대 후반. 아,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분도 장미향을 좋아하시는. 네, 그분도 여러 가지를 또 챙기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들 둘에 큰 딸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힘듭니다. 예. 네. 아마 그 자제분들도 네. 아빠에 대한 또 고민이 또 있으실지 모릅니다. 5월 8일은 부장님의 날이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가고 또 한번 오고 이러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기브 앤 테이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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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자지간은 그런 사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박근영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행복한 어린이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